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미국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공식 고위급 회담을 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 측의 체제 안전 보장을 비롯해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와 일정 등에 대해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세가 완만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KDI는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2.9%를 유지하겠지만 내년에는 2.7%로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는 추경효과 등에 힘입은 소비 증가세가 빠르게 꺾이고 있는 투자 부진을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점차 떨어지는 내년에는 소비마저 둔화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점차 느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5% 증가해 두 달 연속 감소 행진을 멈췄습니다. 글로벌 IT 업체들의 반도체 수요가 늘며 반도체 생산이 9.9% 증가했고 자동차도 6.7% 늘며 전체 생산을 끌어올렸습니다. 설비 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줄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소비도 의복 등 판매가 감소하며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의 땅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보유세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땅값이 지난해보다 6.3%나 올라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집계했습니다. 전국 땅값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 오르며 꾸준히 상승폭을 늘려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일정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유럽발 리스크로 전일 거래소 같은 경우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되돌림 현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 시장은 지금 한 13포인트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오늘 저녁도 공식 회담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긋났던 것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에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를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 시점은 우량 대형주로 꼽히는 종목들, PBR이 1이 안 되는 종목들이 속출하면서 소외받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고요.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꽤나 많이 보입니다. 이와는 또 대조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들 그리고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기형적으로 쏠려있다라는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보니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수급 불균형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발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신저가의 속출 등 종잡기 어려운 장세인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다 잡아보시면서 5월의 마무리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242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0.48% 상승합니다. 11.53포인트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2418포인트 오늘 저점이고요. 고점은 2426포인트입니다. 위아래로 얼마 움직임 없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에서 갇혀가지고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으로 보시고 수급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 쓸쓸하게 매수합니다. 2144억 원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누적 순매도량이 꽤나 쌓였는데 1889억 원이나 오늘도 매도합니다. 기관은 496억 원 순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어제 5만원 무너졌었는데 오늘 5만원 다시 회복합니다. 1.62%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가 1600원 하락하면서 93,0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셀트리온 하락하고요. 현대차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하락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대 후반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물산도
지금 뭐 상승은 하고 있긴 하지만 저 PBR주로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PBR이 1이 안 됩니다. LG화학 1.97% 상승하고요. 네이버도 오늘 오랜만에 2% 중반대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보합이고요.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신한지주 빠지고 LG생활건강은 7,000원 정도 소폭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75.99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승 반전 됐고요. 1.77%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878 출발해서 873까지 쭉 빠졌다가 전 시간대에 한 3포인트 정도 급격하게 순식간에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여기도 기관 외국인 쌍크림에도 나오는데요. 기관이 580억 원 팔고 전주체가 골고루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10억 원 팝니다. 개인은 1018억 원 순매수 들어가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오늘은 시총 상위주도 혼조세입니다. 메디톡스 빠지고 HLB와 바이로메드 올라갔는데 보시다시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 상승하고요. CJ&M 오늘 하루 숨고르기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동안 워낙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숨고르기 나오고요. 펄어비스도 0.57% 빠져내려가네요.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캠텍도 4만원도 안되던 지금 주가가 어느새 46,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었는데 오늘 잠시 선고록이 들어갑니다. 컴투스도 그렇고요. 제넥신 소폭상승, 카카오멜론 오늘도 하락하면서 82,60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휴젤 0.92%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075원 10원 10전입니다. 5원 8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는 사실 뭐 이탈리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혼란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브라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어떤 이슈들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아, 네. 이번 주에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신흥국 우려, 브라질 우려 계속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번 주에는 신흥국 우려가 확산이 되었던 반면에 이번 주에는 유럽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이 된 한 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전체 유로존의 금융 위기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예전에 그리스 재정위기 때와는 규모가 다른 수준이 될 거라는 점에서 최근에 우려가 확산된 바 있고요. 이 우려가 위험자산 회피 성향으로 또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나 신흥국까지도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탈리아 부분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게 이탈리아발 지금 유럽 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증시도 그래서 출렁했었는데 이탈리아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아, 뭐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3월 4일에 있었던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9년밖에 안 된 정당이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것인데요. 하지만 득표율이 33%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좌석수 역시 부족해 연정 없이는 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연합으로는 1위를 차지한 우파 연합 역시 득표율이 37% 수준이었고요. 게다가 5월에는 오성운동과 북부 동맹의 연정 소식이 나타났고 7월에 조기 총선까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르지오 이탈리아 대통령도 뭐 아시다시피 전 총리인 주세페 콘테 유럽 콘테와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이러한 갈등 때문에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부진한 모습도 나타났고요.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즉 이탈렉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가 불확실성으로 확대되면서 유럽 지수들이 전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너무 우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이탈리아에서는 연정 재구성 논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고 이런 우려들이 최근에는 또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는 또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 쪽도 지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브라질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는 신흥국 통화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계속 함께 언급되는 국가가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와 터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연금 개혁안이 연기가 되고 있고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 브라질 환율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도 유독 브라질이 많이 언급된 이유는 최근에 파업들 때문이라고 우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파업의 장기화가 되면서 교통과 물류 대란까지 이어지고 있고 테네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 무너지고 있어서 조기 총선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며 육류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급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되고 있고요. 하지만 테메르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고 있고 대선이 5개월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분기 성장은 연초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으나 브라질의 연간 성장률은 여전히 플러스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름에 대선 후보가 정해질 예정이고 10월에 대선을 앞두고 정책이 구체화될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던 환율도 3회할 때 초반까지 절상이 된 상황이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시에 미친 영향 역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짚어주신 신흥국 우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완화가 된 겁니까? 아직도 여전한 상황입니까? 저번 주와 같이 심각한 공포는 좀 많이 완화가 된 상황이죠.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브라질을 비롯해서 러시아, 베트남 등 대부분의 신흥국의 지수들이 반등을 했고요. 환율 역시 많이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94 후반까지 도달을 했다가 소폭 하락한 점도 심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상승세 역시 소폭 완화된 양상이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게 될까요? 한동안은 뭐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6월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흥국과 유럽에 대한 매력보다는 미국에 대한 상대적 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점도표 상향까지 나타난다면 FOMC 회의 이후에도 비슷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각지에서 정치 경제 상황의 변동성이 높은 만큼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한동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호조 이어지고 있고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익 예상치가 개선되고 있는 미국의 매력도가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경제의 성장과 이익 성장이 높게 기대가 되고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는 일부 신흥국가로의 접근도 함께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정치 불확실성과 함께 최근 경제 지표들이 소폭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한동안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탈리아부터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얘기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키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태 원인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2012년 제2차 유럽 재정 위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탈리아의 이제 그 지금 능력들 대대적인 국가 부채 대비해서 GDP 대비한 국가 부채가 120% 수준을 넘어가는 등 이 이탈리아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결국 2009년에 그리스를 시작으로 해서 불길처럼 번져나갔던 유럽의 재정 위기가 결국 이탈리아까지 구제 금융을 받는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구제 금융 이후에 이제 재정 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은행들이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디레버리지 문제를 야기를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은행들이 대출을 하기보다는 대출을 회수함으로써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던 거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은행권의 이제 대출들을 이렇게 조이는, 더 나아가서 또 이런 과정에서 기업과 가계의 연쇄적인 어떤 부실화 또는 부실 채권 문제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은행 구조 조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직격탄을 받은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2010년, 2011년을 전후해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접어들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17년부터 이제 간신히 좀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직도 실업률 수준도 높고 더 나아가서 청년 실업 문제들이 심각하게 부각되는 그런 경제 여건이 펼쳐진 것입니다. 현재 문제는 이와 같이 이탈리아의 사태들이 이탈리아의 경기 여건들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은 점점 더 이 긴축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며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의 근원이 유로존에 가입했던 잘못에서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일부 정치가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정치 운동에 대해서 동조하는 투자자들이 또는 동조해 나가는 국민들의 숫자들이 점점점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감히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지난번 이탈리아 3월 이탈리아 총선에서 이 중도 우파 연합이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만 문제는 정부 구성에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제 반 EU 성당의 오성 운동 연합 거기다가 극우 동맹 연합이 정부 구성권을 획득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까지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을 자극하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2015년 그리스 국민투표를 이제 상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2015년 국민투표가 어떤 일이 있었나를 잠깐만 회고해 보시면 2015년 6월 25일 날 유럽에서 이제 유럽중앙은행이랑 EC유럽위원회, IMF 등의 이른바 트로이카가 구제금융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제금융안에 이제 강력한 재정 긴축 등의 방안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집권했던 이 그리스 시리자 이제가 다수당을 차지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걸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서 사실상 또 부결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의 일대 혼란을 유발했던 그런 과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 정치적으로 시리자가 집권한 다음에 다시 그리스가 유로존 이탈로 나아갔던 그 2015년 6월 7월에 금융시장의 혼란이 이탈리아로 인해서 다시 재부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에 젖어들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태가 좀 해결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는 건데 이탈리아 사태 뭐 과거 사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박사님의 경험으로 볼 때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그리스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처럼 만일 정말 오성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반EU 성향의 이 지도부가 이탈리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반EU 정서를 등에 업고 엑싯,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있었던 것처럼 이탈리아도 이탈렉시트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잠깐 그때 2015년 당시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6월 30일 그러니까 2015년 6월 30일 날 이 유로그룹의 긴축안에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결과를 해가지고 무려 54%의 그리스 국민이 이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구제금융난은 이제 앞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그 다음 스탠스는 유로존 이탈이 나타났어야 됩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더 오히려 이 2년간 130억 유로의 재정 수지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유럽에게 동의를 하면서 더 악화된 조건으로 더욱더 강력한 긴축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긴축안을 수용하면서 이거 도대체 이럴 거면 왜 국민투표를 했냐라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그리스 정부가 사실상 이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굴복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금융시장은 돌이켜보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까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던 걸 감안해 본다면 지나고 생각해 보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일단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많은 노이즈를 일으켰던 것만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리스가 유로존 이탈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제 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요즘 이렇게 좀 방송용으로 순화해서 이 유로화를 쓰는 나라가 예. 된다라는 건요 이 나라에 있던 예금을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어느 날 정부가 EU를 탈퇴하겠다라는 그런 정부가 당선이 됐어요. 또 주도권을 잡게 됐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EU 탈퇴의 가능성이 부각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자 그렇게 된다면 뭐 돈이 없는 예금이 거의 없는 분들이야. 아유 우리가 그냥 잘 살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만 금융 거래가 많고 더 나가서 자산 규모가 충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즉 이탈리아가 만일 유럽연합을 이탈해서 EU에서 쓰고 있는 유로화가 아닌 예전의 리라화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엑시스를 하면 이 리라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탈리아 경제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이탈리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리라화의 가치를 엄청나게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유로에 대한 리라화 환율이 예를 들어서 1유로에 대해서 리라 환율이 한 1,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다면 이게 2,000원, 3,000원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당장 영국이 브렉시트 단행한 다음에 파운드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위험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이탈리아에 있는 국민들, 이탈리아의 기업가들, 이탈리아와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어떤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은 이탈리아 은행에서 돈을 빼서 다른 나라 은행, 즉 유로화를 쓰는 다른 나라 은행으로 이체를 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리라화로의 전격적인 변경을 이 이탈리아 은행들이 단행하게 되고 정부가 그걸 예금 인출을 2015년 7월처럼 이 그리스가 맞았던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15년 7월 구제금융에 대해서 반대를 표결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국민들이 전부 은행에 뛰어가서 유로화를 인출하려고 했어요. 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다시 드라크마화 이전에 이제 유로화에 가입하기 전에 그리스의 드라크마화로 돈을 교체해 주게 될 텐데 그때는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질 테니까 돈의 가치가 그렇게 폭락하기 전에 미리 유로화를 찾아놓는 게 유리하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은행에 줄 서 있었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 은행에서 고객들이 모든 돈을 다 인출해 가서 유로화로 환전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게 되는 순간 은행은 그날 바로 위기를 맞게 되겠죠. 어떤 은행도 고객들의 일거의 인출 요구를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현금을 가진 은행들이 없었잖아요. 결국 2015년 7월달 구제금융이 반대를 해서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결의되자마자 이 유로화 인출에 대해서 정부가 1인당 뭐 100유로라든가 이렇게 아주 적은 돈의 인출만 허용하게 되는 식으로 사실상 모든 경제의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이른바 은행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버렸던 겁니다. 경제가 결국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죠. 이런 상황에서 유로화를 돈을 빌려주겠다 대신 너네 열심히 긴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유럽그룹과 IMF, ECB는 비롯한 이 그 트로이카에게 그때 그리스 정부가 굴복하게 되면서 그 뒤로 구제금융을 다시 받고 현찰을 받아서 위기를 넘겼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 이탈리아의 어떤 정치 세력이 이 유로존을 이탈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건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한 거죠. 현실적으로 유로존을 이탈해서 뭐 어떻게 유로존을 벗어나서 다른 옛날 리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는 순간 어마어마한 금융 혼란이 발생하고 자칫하면
예, 금융 없는 자본주의를 경험하게 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런 급박한 상황으로는 가지 않지 않겠나 생각됩니다만 문제는 지금 막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 잡자마자 자신들의 공약을 허신작처럼 버리게 된다면 다음번에 미래가 영원히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은 조금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처럼 다시 돌아갈 그러니까 그 대내적으로는 강경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금 액션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뭐 미칠 행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후폭풍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언급해 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후폭풍이 두 가지 폭풍이 있겠죠.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실행에 옮기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각 국가 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어떤 규율 또는 구제 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수용했던 재정 긴축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 이런 걸 좀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더 나가서 어떤 정치적, 외교적 마찰을 빚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게 잠복한 악재가 앞으로 될 수 있고요. 특히 유로화의 어떤 결속력 이런 것들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은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여지들이 아직 남아있는 문제긴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였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